여러분들 지금 GT5에 역대급 가장 거대한 차고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인천의 금융위 서비스 여기서 두 번째, 아 새로 나왔네요 이거, 이클립스 볼보도 차고 무려 50대가 보관이 가능하고 274만 달러 이메큘레이트 인더스트리얼 인더전트, 여기서 뭐 색상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인더전트 초록색 이렇게 할게요. 900클릭 274만 달러 지금 나왔고요. 이것이 바로 저의 새로 나온 이클립스 볼보도 차고,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바로 여기에요. 설마 이 건물인가? 이 반짝이는 거? 아 이건 아니고요, 지도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쯤이네요. 건물 옥상에 뭐가 있어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바로 저의 차고 옥상. 아니 여기 시민이 올라와 있네요. 여기 어떻게 올라오셨지? 선물입니다. 가야 한번 가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소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소파 술 같은 거 있고. 앉을 수는 없나? 오 앉을 수 있다. 오 마이 갓, 역시 락스타의 디테일. 심지어 자세도 바꿔요. 자세를 바꿔 이쪽. 어 들어올 수 있다. 여기 볼보도 차고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어 위에 전광판도 있고 멋있네 이게. 어? 근데 건물이 밑에서 보니까 조금 낡았네요. 여기 지붕 같은 거 270만 달러 주고 샀는데 살짝 아쉽네. 이쪽에 감시 카메라 있고. 이거 총으로 쓰면 부수지나 이거? 무적이에요 무적. 일단 들어갈게요. 스타트.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새로 나온 차고예요. 이쪽에 엘리베이터 통해서 제가 지금 들어왔고요. 여기는 이제 자동차 조작하는 공간. 1, 2, 3, 4, 5, 6, 7, 8, 9, 10 10대 정도 있겠죠? 이쪽에는 자동차 전용 엘리베이터. 오 마이 갓 이 디테일. B1 여기가 지하 1층이고 지하 5층까지 있거든요. 이 층마다 나눠져 있구나 이게. 타이어랑 캐비넷 같은 거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서 개조 같은 건 안 되겠죠? 인터넷은 되고 라디오 있고 TV 없고. 여기 사무실 들어갈 수 있나? 오 마이 갓 들어올 수 있다. TV, 소파, 술, 스낵이랑 과일까지. 여기서 이제 스낵을 챙길 수가 있네요. 아 그리고 여기가 보안 카메라구나. 한번 볼게요. 별도의 옵션 구매 없이도 보안 카메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옥상도 볼 수 있네요. 이쪽에는 굉장히 많은 술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얘네를 먹진 못하겠죠? 오븐, 어? 싱크대. 주스를 먹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새로 나온 주스. 아 심하다. 그리고 여기서 M키 볼보도 차고 바닥 개조를 할 수가 있네요. 이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제가 지하 2층도 한번 가볼게요. 지하 2층 3층 4층 그리고 마지막 5층까지 각 층마다 똑같아요. 그리고 옥상으로 나가기 이것도 한번 봐야지. 여기가 옥상. 와 아까 밤이었을 때랑 낮이었을 때랑 느낌이 달라요. 확실히 밝으니까 좋네요. 여기 소파 앉을 수 있고 냉장고 준비돼 있고 모르는 시민 아까 집에 갔고 내 사유지에 어? 함부로 발을 들이지 마임 나쁜 생각 들려고. 여러분들 옥상 뒤에도 문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진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뭔가 낡았는데 있을 거나 있네요. 여러분들 저에게 많은 차가 있어요. 위즐 플라자에 이만큼, 펜트하우스에 또 두 대, 오피스 차고에 또 이만큼, 시설, 아레나, 튜닝샵, 사무소. 이 많은 차들을 여기 있는 차고에 전부 다 옮겨보겠습니다. 대규모 이사 작전 스타트. 차고 입구 어디야? 여기죠 여기. 먼저 300을 넣고. 아니 근데 볼보도 차고 옆이 시민차 리무진 스폰 장소거든요. 아니 몇 번 갔다 왔더니만 지금 리무진이 엄청 많이 쌓였어요. 이거 뭐야 이거. 자,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정리가 끝났습니다. 여기 뭐 자전거 얘네들은 내비두고 시설 RCB는 못 넣고 그리고 테라바이트 오프레스 MK2 빼고 얘네들 빼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승용차를 이 차고 안에 다 넣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GT5를 2300시간 정도 하면서 특수 차량 제외하고 모은 게 36대. 일단은 잠시만요 지금 정리 좀 할게요. 자 정리 끝 됐어요. 여기는 저희 올드카 그리고 있는 무료차 올드카 똥차 좋은차 이렇게 있고요. 지하 2층도 내려가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구 난방에다가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여기도 간단하게 정리를 조금 할게요. 자 오른쪽은 고카트랑 바이크 그리고 왼쪽에는 코닉세그 제스코 머스카 그리고 쓸데없는 차. 여기가 지하 3층이고요 좀 큰 차들이 많이 보이네요. 여기도 일단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일단 왼쪽은 알록달록하고 오른쪽은 흰색 머스카 타우마 쿠페 벤츠 지바게 카니발. 아 아주 멋있어요. 마지막으로 지하 4층 여기는 방탄구르마 세대랑 타우마 쿠페가 세대 있거든요. 됐어 정리 끝. 왼쪽에 타워마 쿠페 오른쪽에는 방탄구르마 3대. 자 이제 저의 모든 차고가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